자, 그래서 LX 얘기를 좀더 해보죠. 전편에서는 LX, 이제 MX하고 LX의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해드렸어요.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을 좀 내고 가는 스타일인데, 자, 이번엔 장점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LX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요, 방진, 방습 기능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철저하게 했었냐면, 뭐 F3나 뉴F1들도 방진, 방습 기능이 상대적으로 잘돼 있는 카메라들이에요. 근데 LX에 비하면은 그거는 또 방진방승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LX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방진방승기능에서는 선두주자로 가장 방진방승 기능을 잘 해놨던 카메라가 바로 LX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노출 방식이죠. 노출 방식에서 뭐냐면, 필립면 측광이라고 하죠? TTL 다이렉트 측광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측광은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재갖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오차가 거의 없죠, 이것도. 그런데 이거는 샷다막이 열리면서 필립면에 반사되는 빛을 바로 재갖고 측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기 전에 이미 딱 누른 상태에서 노출을 재고 딱 찍었는데 막상 딱 찍을 때 보니까 구름이 갑자기 확 끼었어. 그럼 노출이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거마저도 필립면에서 반사되는 측광은 그거마저도 잡아주는 정밀한 측광이에요. 이건 물론 펜탁스 LX에서 최초로 사용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1972년도에 올림푸스 OM2에서 TTL 다이렉트 측광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TTL 다이렉트 측광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립면에서 나오는 반사되는 측광, 그 즉시에서 노출을 잰다는 그런 측광 시스템 때문에 어쩌면은 LX에서 노출 고정 장치를 쓰지 못한 이유가 더 크다란 얘기입니다. 어떤 뭐 설계자가 빼먹고 안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안 만들었다기보다는 다이렉트 측광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노출 고정을 포기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게제 추측이란 얘기죠. 추측에 저는 왜? 내가 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냐? 난 내가 설계를 안 했잖아. 그렇다고 내가 또 그만큼의 설계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본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셔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특징은 하이브리드 셔터예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셔터가 뭔지 아세요? 무슨 어떤 소재가 티타늄이다. 물론 LX에 썼던 셔터의 소재는 티타늄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뭐 하이브리드 셔터가 티타늄 셔터를 하이브리드 셔터라고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하이브리드 셔터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게 전자식 카메라거든요. 조리개 우선이.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전자식 카메라가 작동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LX 카메라는 75분의 1초에서 2000분의 1초, 그리고 B 셔터. 75분의 1초에서 125분의 250분의 뭐뭐뭐 해갖고 2000분의 1초까지, 그다음 B 셔터까지 건전지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가 셔터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하이브리드 셔터라 그래요. 이건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셔터까지는 아니어도 F3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었어요? 배터리가 없어도 작동하는 셔터가 있었죠. 하나만 하지만 하나를 고정이 돼요. 80분의 1초로. 뉴에폰은 어때요? 뉴에폰은 되죠. 그것도 하이브리드 셔터 개념을 갖고 있어요. 뉴에폰도요. 지금 제가 캐논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혁신적인 기능들이 LX에 탑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시스템 카메라로서 LX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니콘 카메라 얘기할 때도 F3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 카메라라는 건 뭐냐면 이 카메라에서 그 다음에 펜타프리즘이 교환이 되냐 안 되냐, 오타드랍을 쓰냐 안 쓰냐, 스크린 종류를 여러 종류로 내 입맛에 따라 골라 쓸수 있느냐 아니냐, 벌크 즉 250ml를 쓸수 있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얼마만큼 쓸수 있느냐, 그걸 다양하게 다 갖춘 카메라를 우리는 일명 시스템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같은 니코이나 같은 캐논이나 같은 펜탁스에서 나오는 모델이 F3가 있고 뭐가 있고 LX가 있고 MX가 있고 또는 뭐 슈퍼 A가 있지만 이게 또 다양한 액세서리를 다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개씩만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펜탁스 LX 같은 경우는 LX 카메라 자체는 시스템 카메라로서 활용하기에 전혀 어떠한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액세서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또 하나가 이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꼭 LX만의 독창적인 특징은 아니지만 펜타프리즘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아이레벨 파인더를 달아갖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러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왜 펜탁스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없냐면은 이미 니콘에서 F 시리즈가 나오면서 펜타프리즘은 떨어졌고요. 캐논에서도 뉴에폰 전에 이미 F 카메라, 니콘, 캐논 F 카메라가 나오면서
F1 카메라가 나오면서 펜타프리즘 교환들은 됐었어요. 그래서 펜탁스만의 펜타프리즘은 아니지만 펜타프리즘이 교환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 근데 내가 무엇보다도 정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LX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저런 부분들이에요. 완벽한 방집 방습 기능. 그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셔터의 역할을 해주는 하이브리드 셔터. 그다음에 TTL 다이렉트 직광이 되는 노출의 정밀도. 이런 부분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 노후화됐을 때 어떤 밀러가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물론 수리를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섬세한 부분들 몇 가지가 F3나 이런 것보다는 좀 못했던 부분이지만 그거 이상 그런 단점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런 방대한 시스템과 방집 방습 기능 튼튼한 또 거기에 받쳐주는 렌즈들 그런 렌즈들로 인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메라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었던 카메라. 우리나라에는 LX라는 카메라의 매력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지나갔던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어쨌거나 80년도 그 시대에는 모든 일본의 카메라 메이커들이 전성기를 이루어갖고 세계를 거의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AF 시대로 도래하고죠. 그 다음에 디카 시대로 도래하죠. 이런 시대에 태어나갖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카메라. 바로 그게 펜탁스 LX 카메라입니다. 제가 보는 펜탁스 LX 카메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메라라는 얘기죠. MX 카메라 또한 저렴하면서 소형 경량화했던 카메라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펜탁스 카메라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멋스럽다고 그러나요? 대중에게 호응하고 대중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 나갈 메이커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